때도 이렇게 연락을 못 근데 했어요. 텔레파시가 통한 게 네. 술을 전혀 못 한대요. 네. 전화번호는 줬어요. 네. 전 거의 한 10년 동안 쟤한테 연락하면 어떡하지? 술을 못 먹어서 연락하면 어떡하지? 와 진짜 술도 한 잔 못 하는데도 둘이 만나서 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싶었어요. 진짜 고마워. 지금까지도 네. 네. 지금은 그냥 콜라나 사이다나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술이야? 그 정도로? 그렇게 세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연결고리 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남자가 앉아가지고 무슨 팥빙수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작진과 저 여름에 만났을 때 팥빙수 먹게 됐어요. 진짜. 맛있는 인생 팀 가끔 회식 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네. 친목 도모를 위해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네. 와, 전 정말로 지옥을 맛봤어요. 왜? 어. 왜? 전 장기가 오장육부가 간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전혀 안 취해요. 아니, 그 어느 정도 마시길래?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지옥을 보셨다니까 제가. 아니요. 아니, 저희가 지옥을 전도했네. 자, 한번 샷을. 반가운 얼굴 두 분이 나왔습니다. 예. 야심차게 솔로로 도전하는 두 분. 초범 우영! 공교롭게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솔로 앨범을 들고 출연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2M2PM. 이렇게 대표해서 각각 나오셨는데 어때요? 일단 솔직히 좀 신경 쓰이죠? 벌써부터? 아, 지금, 아, 지금도 일단 하면서 뒤를 약간 끌려고 아니, 견제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우영이가 이제 실력이 좋으니까 워낙 또 춤도 잘 추고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영은 어때요? 아무래도 조건 씨가 실력이 좋으니까 노래도 잘하고 예능감도 좋고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뭐 농담이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농담이고요. 근데 건희랑은 농담이라는 게 실력이 좋고 실력이 좋고 인기도 많고 농담. 아니 맞아요. 노래 잘하고 실력 좋고 인기 많고 맞아요. 예능 잘하고 다 농담이었습니다. 자칫 덩어리예요. 두 분이 야, 너 이번 노래 타이틀곡 뭐 어떤 풍이야? 아니 뭐 의상,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우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고나 너 머리 색깔이 뭐야?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컨셉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되게 밝아. 밝아. 얘기했죠. 밝은 색이 한 서른 가지 넘어요. 그냥 밝아. 그리고 지금 우영이 스태프분들한테도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고란 너는 무슨 컨셉이야? 그래서 스태프 뭐지? 파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파격적인 느낌이 한 배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영이가 사진을 보내달래요. 고나 사진 하나만 보내봐. 야 집적적이다. 네, 오, 이게 너무 집적적이다. 이걸 어떻게 돌려서 말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셀카 찍어서 보내지. 왜냐면 그냥. 저도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고 우영 군도 저랑 같은 날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영이한테 너 먼저 보내봐 우영아. 그럼 나도 진짜로 보낼게. 나 사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찍으면 되는데. 찍으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딱 그 분위기 때 만약에 내가 보냈으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색깔도 저는 알려주고 싶죠. 근데 이게 분위기가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려주면 또 매니저나 아니면 그렇죠. 뭐 코디네이터나 네. 그래도 그 뭐야 같은 회사면은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괜찮아요. 유성 씨. 유성 씨 선물 갑니다. 실전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집게. 우영 씨도 역시 조건 씨한테 뭔가 좀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건희가 우영아 나 그 타이틀곡 나왔다고 너무 기대를 했어요. 정말 정말 기대를 하고 일로 와봐 들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어폰까지 이렇게 주려다가 미안 곡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사전에 이게 정보가 유출되고 뭔가 그런 걸 우려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건희가 왜 이러지? 그렇지. 갑자기 막 이제 좀 삐질려고 그러고 막 소심해지려고 그러고 막 근데 뭐 물론 이해는 하지만 뭐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아니 조건 씨 왜 들려준다고 했다가
안 들려줬어요. 사실 이제 소속사는 JYP지만 이제 매니지먼트를 이제 방시혁 PD님 그렇죠. 때문에 그 가이드 녹음을